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주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우리 두 개의 영상을 잘 시청하시고, 4페이지에 있는 과제를 풀어서, 답을 달아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2과예요. 창세기와 고대 역사 제2과입니다. 2장, 천지창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다섯째 날 창조하신 건데요. 다섯째 날 창조하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1장. 예. 글씨가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러시고, 바다 짐승에서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새를 창조하시고, 바다와 물에는 물고기와 또 각종 물에서 사는 짐승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이때 물에서 사는 큰 동물이었던 공룡도 만드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또 여섯째 날에는 무엇이 창조되었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다시 살펴볼까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네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동물들과 또 가축들과 또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사람은 언제 창조되었냐면 사람도 역시 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여섯째 날 창조되었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의 창조에만 해당하는 사항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마고 데이라는 것이 바로 라틴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예 무슨 뜻이냐면은 외형이 하나님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또 동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이 인간에게도 주어졌다 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훼손되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의하면은 아담과 하와는 우리 지금 인간들보다 키가 한네 배는 컸다 그래요. 그리고 지력이 뛰어났고 또 죽지 않도록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라는 게 참으로 놀라웠다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굉장히 훼손된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또 자유의지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서 살고 있습니다.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도록 주신 음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1장 29절에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들의 먹을거리가 되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도록 주신 것을 알수 있고요. 또 모든 동물들도 이와 같이 풀을 먹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동물이고 인간 이거를 막론하고 풀을 먹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계는 아직 죽음이 없는 세계였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도 사람들과 더불어 죽지 않고 살수 있는 그러한 세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죽여서 잡아먹는 것이 없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등 동물이나 식물에서 서서히 발전되어 진화됐다고 상상하는 학설은 창조주의 위대한 사업을 사람의 좁고 세속적인 개념의 수준으로 저하시킨다는 것을 알수 있죠. 사람들은 우주의 주권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축출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동물의 근원을 준 존재로 평가절하하고 인간 기원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화론이라는 것이 하나의 학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귀한 존재가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화론을 믿게 되면은 나의 조상은 동물이라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는 인간의 존재를 평가절하하고 존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영적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이 먹을 음식을 따로 지정해 주셨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는데요.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안식일의 제정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은 몇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죠?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그럽니다. 제7일이라는 말은 오늘날로는 토요일에 해당이 돼요. 제가 여기 달력을 하나 비춰보고 있는데요. 일요일부터 시작하죠.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그래서 일곱째 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째 날은 오늘날의 토요일에 해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일요일을 일곱째 날인 줄 알고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달력에서 방금 확인했듯이 실제로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는데요. 세 가지를 말해 보라고 했어요. 위에 보니까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그세 가지 조항이 나타납니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쉬셨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 이제 혼돈과 공허의 지구는 온갖 생명체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살아 움직이는 기쁨과 풍요의 동산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창조 사역을 친히 인정하시고 만물 앞에 공중하시기 위해서 제7일을 안식일로 제정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날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날은 창조주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요, 사람에게는 찬양과 친교의 날로서 진정 복되고 거룩한 안식의 날이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안식일을 기념하게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재미있는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맞이한 첫 번째 아침은 안식일 아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그게 첫째 날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 날 저녁이 이제 돌아왔겠죠? 잠을 자고 다음 날첫 번째로 맞은 아침이 바로 안식일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노동으로 그들의 삶의 첫날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감사에 넘친 안식일의 쉼으로 그들의 인생을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참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여기 제가 포스터 하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행복한 안식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는 시편 150편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실어 보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준수는 세상에 거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가 되시며 그들의 정당한 주권자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방된 날인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기념일로서 모든 생명체들은 안식일을 기념하라는 초청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바로 일하지 말고 쉬라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안 하시고 쉬어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좀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들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창조 시에 온 인류에게 주어졌어요. 보통 사람들은 안식일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만은 세상을 창조하시자마자 안식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나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말인즉 무슨 뜻이냐 하면은, 흙에 있는 각종 원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번 질문.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는데, 2장 7절 말씀이에요. 아담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몸과 분리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인격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호흡 또는 숨을 불어넣으셔서 호흡하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그런 뜻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호흡이 떠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몸과 분리되는 어떤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가면은 그 존재가 없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시인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고도의 지성과 지혜를 가진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근거가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다음 절은 하나님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